안녕하세요, 데브리유튜브입니다. 자, 오늘도 일본판 요괴 지뿌니뿌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이벤트 요괴들을 다 뽑았으니까 오늘부터는 또 이벤트 맵을 플레이할 건데요. 플레이하기 전에 우선은 이벤트 내용을 살짝 보도록 하죠. 장마 속 수상한 거리. 개구리 옷을 입고 있죠? 장마구미. 장마구미 같은 경우는 요괴 뽑기를 통해서 친구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요괴는 이번에 새로운 또 요괴 같은데 얘는 아마도 요괴워치 3에서 레전드 요괴로 새롭게 추가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요괴워치 3에서는 아직 모으지는 못했는데 여기에서도 등장을 한다고 하네요. 숨겨진 스테이지에서 친구로 만들 수 있다. 피사이기는 적 한 마리에게 커다란 데미지, 한 방이 센 요괴네요. 그리고 뽀로롱족이 많을수록 강력해진다. 스킬은 보스로부터 받는 데미지를 줄여준다라고 하네요. 스코어텍 요괴인가 보네요. 이벤트 기간은 6월 15일까지 2주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6월 9일에 계속되는 맵이 새롭게 추가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여기에서는 가부키로이드라는 요괴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뭐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에서 한정 요괴들을 친구로 만들자. 난타 용왕에 대해서 데미지를 올려주는 요괴는 장마구미고요. 그 다음에 데미지를 줄여주는 요괴도 장마구미. 샘포코, 칸포코. 그 다음에 우산마인. 우산마인이 있네요. 우산마인은 이벤트 미션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산마인. 특수 능력은 난타 용왕의 통상 공격 데미지를 줄여준다라고 하네요. 뭐 다른 내용은 없네요. 자, 지금 보니까 이벤트 미션으로 우산마인이라는 요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벤트 미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벤트 미션들을 조금 보도록 하죠. 우선은 위에 있는 것들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장마 뽑기를 돌리면은 아이템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장마 뽑기를 30번 돌리면은 스킬 비전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장마 구매에 레벨을 올려라. 네, 샘포코 칸포코에 레벨을 올려라. 이런 것들은 뭐 좋은 건 안 주니까 딱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여기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가 이벤트 맵에서 할 수 있는 미션들인데요. 지금 보니까 보통 난이도에서 벨 모으기 미션들이 있네요. 보통 난이도의 벨 모으기 미션인데 아이템들이 지금 보니까 그렇게 좋은 아이템들은 안 주고요. 그다음에 초난이도, 두 번째 난이도에서 벨 모으기를 보도록 하죠. 15개를 모으면 500와이머니, 그다음에 25개를 모으면은 경험치 구슬, 35개를 모으면은 또 경험치 구슬. 두 번째 난이도에서 벨 모으기를 전부 다 했을 경우 우산마인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두 번째 맵을 할 때 벨 모으기 미션도 한꺼번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좋은 것들이 주는 것만 볼 건데요. 뭐 좋은 게 있나 보도록 하죠. 딱히 뭐 없네. 딱히 요괴들은 더 이상 안 주는 것 같아요. 자, 이것들은 뭐 왜 이렇게 많어? 미션들이 뭐 이렇게 많어? 뭐 그렇게 좋은 건 없고 악마의 파편 같은 거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극 난이도의 극 난이도에서 벨 모으기를 45개 이상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피사이기 비전서는 극 난이도, 그러니까 세 번째 난이도의 맵에서 벨 모으기를 전부 다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피사이기 비전서 한 개밖에 주지를 않네요. 자, 그리고 다른 것들도 그렇게 좋은 거는 주는 게 없네요. 딱히.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이벤트 맵을 해보도록 하죠. 뭐 딱히 좋은 거 없네. 그럼 가보도록 하죠. 이벤트 맵. 딱히 동영상은 없네요. 오케이. 수상한 거리. 수상한 거리인데 비가 오고 있네요. 구미? 하고 물음표 돼 있네요. 후후후. 기다리고 있었다고. 장마에 이 계절을. 나의 물 요기가 최대로 모이는 이때를 말이지. 뭡니까 이 비의 양은. 수상한 거리에도 장마라고 하다니.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많이 내린다고요. 아무래도 비에 관련된 요괴가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맵을 진행해서 원인을 조사해봅시다. 코파코파 있어 여기. 코파코파. 비 탓에 제대로 팔 수가 없다고. 자, 뭐 다른 것들은 없네. 여기는 이제 숨겨진 스테이지가 지금은 없는 것 같으니까 기본 난이도, 보통 난이도는 그냥 전부 다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케이. 새로운 요괴들을 이제 쓰면서 플레이를 해볼 건데, 모가파 개구리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등장을 한대요. 모가파 개구리 같은 경우는 친구가 아직 안 되어 있을 테니까 친구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죠. 초밥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뭐 파티를 오케이 구미 파티로 해보도록 하자. 장마 구미까지 파티에 넣고 구미들로 파티를 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구미들 좀 봐. 진짜 많아, 진짜 많아. 구미들이 아무 구미도 있고 진짜 색깔이 다양하다. 하긴 이 무기가 그렇게 다양했으니까 구미도 그만큼 많은 것 같네요. 자,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근데 피싸기를 쓰기도 전에 죽어버렸네.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모가파 개구리 친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친구로 만들어야 되니까 한판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승리 포즈 좀 보세요. 승리 포즈. 메카 구미가 제일 웃게 무슨 빨래 넣는 것 같아. 자, 한 판만 더 플레이를 해보죠. 모가파 개굴. 여기 스테이지들은 이제 약해서 금방금방 깰 수가 있어요. 자, 뭐 피살기를 쓸 새도 없이 초밥을 주고. 개구리가 초밥을 먹나? 아래 있는 색깔 좀 보세요. 색깔들이 진짜 뭐 다양하다, 색깔이. 자, 오케이. 근데 장마구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보너스 구슬을 만든 요괴들하고 같이 써야 좋아요. 그래서 이런 구미 파티를 해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피싸기를 쓸 수가 없네. 오케이. 모가파 개굴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좋은 요괴는 아니고요. 이제 처음으로 등장한 요괴니까 친구로 만드는 거죠. 아, 목이 삐었어. 너 좋은 베개 몰라? 2랭크 요괴. 자, 그럼 계속해서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깽깽우산. 자, 이번에는 이무기 파티로 해보도록 하죠. 구미 파티를 했으면 우리 이무기 파티도 해줘야죠. 이무기도 색이 화려해, 진짜. 야, 이것 좀 봐. 무슨 핑크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하니까. 오케이. 이무기랑 구미랑 싸우면 누가 이기려나? 피싸이기를 쓸 여유가 안 되네요, 이게. 피싸이기를 쓸 수가 없어. 피니쉬. 글려다냥. 근데 뭔가 겉모습들은 구미가 이제 꼬리가 많아서 그런지 겉모습은 구미가 더 멋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조금 더 다른 파티도 해보도록 하죠. 자, 파티들을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 가지 파티로 플레이를 해보죠. 오케이.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모기랑 나비가 같이 있네요. 자, 칠복신 중에 5마리의 요괴들을 파티에 넣고 해보고 있습니다. 칠복신이니까 7마리인데 2마리는 넣을 자리가 없어서. 피싸기 뭐더라? 아, 공격력 증가. 이거 필요 없는데. 이런. 공격력 증가 필요 없는데. 야, 요괴들이 진짜 많긴 많다, 진짜 요괴들을. 파티에 한 10마리씩 넣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요괴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날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염라대왕, 염라족하고, 염라족은 4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아수라신을 한 마리 넣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앞으로 뭐 시공신 염라라든가 뭐 그런 것도 또 나올 것 같아요. 암흑신 염라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언젠간 나오겠죠. 자, 이거는 태양신 염라를 한번 쓰고 싶은데 쓸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자자. 조금만 더. 오케이. 태양신 염라 써주도록 하죠. 오케이. 장난 아니야. 데미지는 그렇게 세지가 않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딱히 할 거는 없으니까 금방금방 클리어를 해 나가도록 하죠. 벌써 5번째 스테이지네요. 금방금방 하겠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파티가 있었지? 아, 이것들은 요괴워치 3에서 주로 등장하는 요괴들인데요. 아마 USA 뭐 이런 거 관련된 요괴들이에요. 요괴워치 3에서 자주 나왔던 요괴들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가운데 있는 유 로봇냥을 파티의 가운데에 넣어주면은 지금 들리시는 것처럼 배경음악이 바뀌게 됩니다. 맞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 맞아. 이런 요괴들이 있었어요. 가운데 넣으면은 그 배경음악들이 바뀐다던가 이런 요괴들이 몇 마리 있었는데 잊고 있었네요. 아, 근데 벌써 끝났어.
오케이. 끌려다니. 유로 그냥. 자, 여기 난이도에서는 뭐 필살기를 딱히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여러가지 요괴들로 플레이를 해보고요. 그 다음 난이도에서 또 필살기 같은 거를 써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위스퍼 파티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위스루. 왼쪽에 있는 건 위스퍼가 아니지만 그래도 위스퍼 대신에 넣고 하도록 하죠. 자, 위스퍼는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겨서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워. 얼굴이 다 똑같아. 자, 뭐 필살기를 아무거나 쓰고 싶은데 필살기를 쓸 수가 없겠네. 위스 마시멜로맨이라도 쓰고. 아, 끝나버리겠다. 적들이 너무 약해서 끝나버렸어. 클리어드 위스. 8등신 위스퍼 진짜 폼 잡고 있네 혼자. 자, 계속해서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난이도는 어? 곱불덕이었나요 얘가? 곱불덕도 아마 이번에 처음 등장한 요괴 같은데요. 그러네요. 친구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얘도 한번 친구로 만들기를 도전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아무거나 써주고. 생선류를 좋아한다고 하네. 곱불덕. 곱불덕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요괴치 요괴 삼국지였나? 거기 게임을 할 때 무슨 방어막을 깨지 않았나요? 깼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자, 그 다음에는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검은 요괴 워치 이런 요괴들로 검은 지반양 써보도록 하죠. 펀치가 지저분해. 자, 아, 곱불덕은 친구가 되지 않았는데요. 곱불덕 친구로 만드는 거는 일단은 아니 뭐 조금 더 플레이를 해보죠. 조금 더 플레이를 해보죠. 근데 곱불덕이 뿐이 모양을 보니까 무슨 콧물이 수염처럼 생겼어요 지금. 이것만 봐서는 전혀 곱불덕이 아닌 것 같아. 수염이야 수염. 자, 조금만 더 친구로 만들 때까지 잡아보도록 하죠. 오케이, 생선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때려잡도록 하죠. 자, 누가 자꾸 아각거려. 앞중학 너야? 누가 자꾸 아각거려. 아, 이건 데미지 커트. 받는 데미지를 줄여주는 필살기네요. 자, 그럼 주영이는 필살기가 뭐지? 이거를 필살기를 써보죠. 오케이. 저주의 러브레터. 아래쪽에 있는 뿐이를 없애주네요. 저주의 러브레터. 오케이. 곱불덕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금방금방 친구가 되어주네요. 얘들은 뭐 C랭크, D랭크, 뭐 E랭크 이런 요괴들이 많으니까 친구가 되는 게 어렵진 않네요. 친구가 되자고. 지금은 감기인 것 같으니까 옮길지도 모르지만 D랭크의 요괴 곱불덕이네요. 불가사이죠.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네요. 한 반 정도 했네요 벌써.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파티지? 아! 희노신! 자, 희노신 같은 경우도 파티의 가운데에 놓으면은 게라게라포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요괴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게라게라포. 자자자, 빨리 잡아주도록 하죠. 게라게라포. 오케이 오케이. 자, 각성 희노신 메가 히트 빔. 벌써 끝나버렸어. 희노신이 두 명이야 두 명. 자, 그 다음에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벌써 아홉 번째 파티가 될 텐데요. 아홉 번째 파티는 요괴 삼국지에서 등장하는 요괴들인데, 아, 가운데 있는 요괴는 잘못 넣었다. 가운데 있는 요괴는 요괴 삼국지가 아닌데 스카이샤리맨인데 파티 좀 조금 바꿔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또 가보도록 하죠. 가운데 있는 녀석이 노루카 소루카 이런 애들인데요. 똑같은 파란색이라 비슷하게 생겨서 착각을 했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왼쪽에 있는 검정 도깨비 여포, 그 다음에 가운데 쌍둥이 두 명은 노루카 소루카, 오른쪽은 지반양 유비, 백멍이 손책이었나요? 아마 이럴 거예요.
얘네들이 상당히 강해요. 상당히 강한 편인데 지금은 이제 더 강력한 요괴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쓸 일이 없게 되었네요.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센 요괴들이었어요. 자, 껌 정도깨비 이어포. 얘는 전체 공격이었는데 전체 공격의 요괴라서 한 마리한테는 그렇게 큰 데미지를 줄 수는 없네요. 검정 도깨비 여포 좀 봐, 여포. 노루카, 소루카. 요괴 삼국지 게임이 상당히 재밌는데 스토리가 조금 짧은 게 아쉬워. 요괴 삼국지 재미있는데. 아이고, 모르고 똑같은 파티로 또 했네. 이 파티로 또 해보도록 하죠. 요괴 삼국지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은 재미있을 거예요. 요괴 삼국지 내용이 재미있어요. 노루카, 소루카. 자, 이번에는 지반향 유비를 써보죠. 지반향 유비도 아마도 전체 공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얘도 전체 공격이었나? 아, 그러네. 전체 공격. 그리고 아마 노루카도 전체 공격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전체 공격 요괴가 많아 지금 보니까. 자, 그럼 11번째 스테이지 벌써 거의 다 플레이를 했는데요. 또 파티를 바꿔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10번째 파티. 아, 얘네들은 USA에서 등장하는 요괴들이네요. 톰양, 그 다음에 뭐지? 케이코마랑 케이지로인가? 뭐 아무튼 그런 애들. 쟤네들은 이제 형제인데요. 뭐 백멍이, 황멍이 같은 애들인데 둘이 연결이 되어 뿐이가.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엄청나게 신기했어요. 근데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아. 연결할 수는 있는데 좋지는 않아. 자, 거대 뿐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철수였나요? 한국판 이름인 안드로이드 철수. 얘 좀 봐, 얘 좀 봐. 자, 아이고, 톰냥은 못 썼네. 오케이. 유효. 자, 이제 스테이지 한 개 더 플레이하면은 보스가 있는 스테이지까지 갈 텐데요. 아까 처음에 썼던 그 구미 파티를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자, 너 혼자밖에 없네. 야, 너는 간단하게 이길 수 있지. 메카구미는 피살기가, 아, 얘는 한 방이 센 욕이었지, 메카구미. 자, 메카구미로 한번 공격을 해볼까요? 자, 메카구미. 오케이. 자자 메카, 오케이, 메카구미 써보도록 하죠. 메카구미도 그때 뭐 어떻게 하면 더 세진다고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첫 번째 난이도 맵의 보스 스테이지까지 왔는데요. 어떤 보스가 등장하는지 보도록 하죠. 어? 우녀! 자, 우녀라는 요괴도 이번에 처음 등장한 요괴인데요. 얘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친구로 만들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주스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얘는 무슨 랭크의 요괴지? 한 C랭크 요괴겠죠? 자, C랭크의 요괴니까 뭐 굳이 그 호감도를 올려주는 인기만수 같은 애들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잡아보죠. 아닌가? 자자자, 연결 연결. 아니면은 뭐 이번 판 하고 파티를 또 바꿔보죠, 조금. 자, 그래도 연결이 생각보다 안 돼. 오케이, 장마구미. 어? 한 번에 친구가 되었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난이도에 등장하는, 새롭게 등장한 모가파 개굴, 곱불덕, 우녀 세 마리의 요괴를 전부 다 친구로 만들어줬네요. 나랑 함께 있으면 비가 내려버리는데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안 돼? 괜찮아. 비가 내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 얘는 프리티족이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우선은 여기까지 플레이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